내일은 난 몰라요. 네, 오른손에 임시표, 임시표란 중간중간에 샵이나 플랫이 나오는 거를 임시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맨 앞에 조표, 맨 앞에 왜그 샵이 하나, 파샵이 하나 나오면 우리가 G 메이저라고 부르죠. 그거는 조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F 샵을 그 노래 전체 F만 나오면 다 샵을 해주는 거죠. 조표는. 그런데 임시표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그 마디, 고 나온 그 임시표가 나온 그 마디 안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마디가 지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D샵이 나왔죠. D의 샵은 여기 있죠. 그다음에 난 몰라요. 그다음에 D가 또 나왔죠. 근데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원래대로 네, 그냥 D 자리로 가서 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른손 가볼게요. 툴을 일단 끝내세요. 그다음에 들고 벌려서 손을 떼셔야 돼요. 3번으로, 3번으로 벌려서,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죠. 2, 3. 여기서 벌리셔야 돼요. 따라라라.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고기를 내일은 4번으로 아예 치시면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5번으로 시작해서 손을 벌리시든지. 이렇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네. 본인에게 맞는 그런 손가락 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제가 뭐 5번이라고 해서 나는 4번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4번으로 다시 바꿔 놓으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다음에 18마디 3번으로 저는 이렇게 뛰고 올라갈게요. 2번으로 하시, 아니, 3번으로 하세요. 띠라라라, 네. 평탄한 길. 3번, 4번, 5번, 4번.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8마디에 C 음을 반드시 3번으로 해주시면은, 네. 한참 동안 손을 막안 바꿔도 쉬운 방법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지켜주시면 또 좋고요. 자, 왼손 코드를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코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일곱 번째 마디 A 마이너 D7 G 그거 세 개를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네,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해 놓으시고 그 코드의 진행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D7에서 G로 가는 거 여러분, 제가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가실 수 있게 연습하시라고 했죠? D7에서 G로 해결하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D7 전에 A마이너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A마이너를요, 네, 이렇게 쳐주세요. 반드시 그 A마이너는 EAC 자리를 바꿔서 A마이너, 그 다음에 D7,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찾을 때. G. 네. 요런 화성의 진행이 참 많이 나와요. 보금성가에서 특히.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예,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저절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개의 코드를 계속, 네, 요것도 100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14, 15마디. 15마디 찾아보세요.
가사가 잡아주소서인데요. 거기에 A마이너가 나오죠? 거기도 그 다음에 G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C가 나오죠. 그 A마이너는 예, 우리가 아래로 칠 거예요. 기본 자리로요. 그 다음에 G, B, D, G, 그 다음에 C. 네, 이렇게 칠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A 마이너가 두 개 나오는데 맨 처음 일곱 번째 마디는 E A C,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A C E. 네, 이렇게 두 개로 틀리게 친다는 거 그렇게 잘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왼손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똑같은 코드죠. 그 다음에 F 라라라 그 다음에 또 F 네, F하고 C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A마이너 나왔어요. 올라갑시다. 두 박자 D7 한 박자 G 세 박자입니다. 네 D7이 왜 한 박자지요? 이 노래는 4번에 3박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세 박자밖에 없기 때문에요. A마이너를 두 박자 끌고 D7을 한 박자 하자마자 G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D7을 마치 스타카토가 있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빰, 빰 네. 스타카토로 짧게 치고 바로 가셔야 돼요. 얘를 누른 다음에 그냥 한참 있다 가시면은 많이 늦어져요. 네. 딴, 딴, 딴.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디, 따라라라, 둘, 따라, F, 빠라라라, 또 F. 네, 노래는 F하고 C가 많이 나오네요. 자, A마이너 내려가지요. 얘도 마찬가지. 두 박자, G, C예요. 여기도 바쁘죠. 하나, 둘, G, C. 그 다음에 내일은 난 몰라요. 자, D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D, 빠라라리. 그죠, G. 따라, 그 다음에 C가 또 나왔는데요. 얘는 왠지 위로 올라가고 싶네요. 어때요? 그죠? 네, E, G, C로 올라가죠. 따라라라 그 다음에 F 나오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네 F도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게 훨씬 좋지요. F, A, C로요. 따라 그 다음에 C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서 살짝 그냥 E, G, C로 치고 G7에서 내려가서 네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C 계속 C, E, G로만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자리 바꾼 화음을 많이 사용해 보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여기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하고 시도해 보세요. 네, 시도해 보실수록 더 왼손의 움직임들이 더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물론 연습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거기 맨 마지막에 두 마디 박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C 두 박자. 그 다음에 G7 바로 한 박자만 하시고요. 네, 바로 C로 가셔야 돼요. 네, 4분의 3박자라 네, 조금 더 어려워요. 빨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자, 갑니다. 양손 갈게요. 하나, 둘 D7 치고 바로 그냥 뛰세요.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